8월 11일 아침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열매를 모아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통치자 되셔서 나를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루는 나의 작은 일들을 부질없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열매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에서의 실력도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쌓이듯 나의 영성도 반복되는 일상이 모여 큰 힘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력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큰 일을 기다리느라 오늘 해야 할 작은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들을 모아 오늘 저녁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작고 사소한 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소서.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